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자, 기워봅시다. 깔랑이 한번 흔들어야지. 네. 깔랑. 여기는 삼부도. 선생님 미소를 찾으시는데 딱 2초 걸리시네. 저요? 네. 네. 오늘은 감독님, 네. 뭘 한번 말씀해 볼까요? 왜 사람들이 살면서 많은 네.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선생님. 네. 근데 실패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걸 토대로 소중한 의미와 발견, 뭐 앞으로 어떻게 해 가야겠구나라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잖아요.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네. 이제 이 길로 가는 거는 성공이고 네. 저도 이제 9년 전까지 해서 일반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장사를 13번 했습니다. 네. 13번 했는데 제가 교훈을 얻었다면 뭐냐면 네. 돈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권리금 없이 문 닫혀 있는 가게를 얻어서 전부 다 성공을 했어요. 와. 근데 제가 13번 중에 3번은 실패를 봤습니다. 네. 근데 10번은 다 대성공을 했습니다. 네. 왜냐면 집도 썼는데 집도 사고 했으니까 성공했겠죠. 네. 3번은 왜 실패를 한 줄 아세요? 왜죠? 다 나의 측근 때문에 실패를 봤는데 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저는 사람을 잘 봐라 네. 말하고 싶어요. 누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내가 살라거든 그 사람이 묻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돼요. 정에 연연하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제가 정에 연연해갖고 세 번은 실패를 봤어요. 그것도 내 측근 다. 측근이요? 네. 한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가게를 내가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사람 돈이 거기 묶여서 내가 그 돈을 빼주니라고 그 사람 살리려고 했다가 실패를 봤고요. 네. 두 번은 또 제가 진짜 측근을 완전히 믿을 만한 측근 신뢰감도 있고 이런 사람 네. 이런 측근한테 제가 믿고 돈을 억 단위를 막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와. 9개월 만에 딱 3천만 원 까먹더라고요, 그 사람이. 네. 정리를 딱 시켰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바닥에 올 때가 있어요. 네. 제가 마지막 바닥에 왔었어요. 이거 다 실패 보고. 네. 그렇다고 집을 팔아서 나앉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쵸. 어쨌든 10번 해서 집 산 거는 아파트 조금만 하나 사고 산 거지. 네. 근데 또 가게를 하나 하려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10번을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할까다 생각을 하고 일을 벌렸어요. 근데 네. 거기서도 사람을 잘못 본 거죠. 이 사람이 도와주겠다. 나는 그거에 대한 걸 몰라. 네. 내가 자신 있는 분야를 했으면 내가 성공할 텐데 네. 남이 선택해서 남이 도와주겠다. 내가 틀림없이.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실패를 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거기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너는 신이 다 왔기 때문에 이 가게가 망할 것이다 그래요. 네. 되게 기분 나빴거든요. 근데 측근 때문에 망했다 그랬잖아요. 네. 도와준다고 하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그 제목에 대해서 모르니까 네. 이 사람이 나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내 가게인데도 네. 나한테 너무 막 화내고 말도 함부로 하면서 막 이렇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죽고 싶었어요 제가. 발등을 찍어서 찢어버리고 싶었어. 그러면서 퇴근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울었어요 맨날. 근데 내가 여기서 발을 못 빼는 거야. 네. 왜 못 빼? 돈. 이 들어온 돈 때문에 애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통도 크지 6,800만 원이라는 빚을 지고 네. 카드로 빼가지고 6,800만 원 투자를 한 거야. 근데 그것도 돈이 모자라요. 네. 식당을 했는데. 그래서 카드 4개를 돌려치기 했어. 네. 현금 서비스 보드. 그리고 내 100만 원 뭘로 메꿀까.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분야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해도 나를 모른다고.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망한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저는 그 수모를 당하면서
2년을 기다렸는데 나도를 그러더라고요. 이 가게 빨리 빼달라고 그랬더니 500만 원 줄 테니까 포기하라고. 아. 그래서 500만 원 받고 포기했어요. 네. 그 가게를요. 얼마나 핏눈물 났겠어요.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이제는 카드값도 저렇게 많은데 좀 있으면 카드가 터지잖아. 그렇죠. 아들은 키워야 되는데. 네. 아들이 어렸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을 찾아갔어요. 네. 나한테 신이 다 왔다고 했냐. 왔대요. 너는 신을 받으면 연예인처럼 살 수 있대요. 네. 그래서 신 받는데 얼마냐? 그랬더니 3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돈이 없잖아. 네. 그래서 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는 신을 받아야겠다. 죽든 살든 일단 마지막이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엎어져 본 거야. 한마디로. 네. 근데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 나 스스로. 지가 해줄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 찾는 거야, 그거는. 네. 그러니까는 언니한테 3천만 원 빌려달라. 네가 돈이 어디서 3천만 원 빌려달라 하냐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를 팔겠다, 조금 아파트를. 네. 그럼 저는 거지가 되는 거잖아요. 3천만 원을 갖다가 제가 신을 받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내가 산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자존심이 강하니까 여기서 신을 제대로 못 받으면 자살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네. 자살. 얼마나 바닥까지 왔는지. 네. 살 길이 없는데. 이 집 팔면 월세로 가야 돼. 네. 어? 그러면은 천에 얼마짜리로 가야 돼. 네. 그럼 아들 언제 어떻게 뭘로 키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가 그 길로 가는 거지. 신을 받자. 네. 그래서 신을 받기로 결정을 하고 딱 저는 다른 말 안 했어. 증권 다 꺼내다 보고는 나 사망하면은 3억이 나오더라고. 좋다, 그럼 우리는 이걸로 먹고 살겠다 싶어서 죽어버리자. 네. 이런 생각으로 이 길을 갔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저 같은 애 처음 봤대요. 20-30년 동안 신내림도 했지만. 네. 너 같은 애 처음 봤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꼼짝을 안 하니, 말 한마디도 안 하니. 나는 그냥 한마디 말해서 나는 이미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네. 니들 말도 필요 없고 너도 필요 없고 너도 필요 없고 신이 있다면 신만 믿겠다 야. 나는. 네. 그러니까 말 안 들은 거야 나도. 네. 속으로. 엄동소년에 그냥 바닷가에서 서해안에서 덜덜 떨고 기도를 하는데 살려주세요 만 했어요. 네.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집에 오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야. 3천만 원 떼어먹고 도망가고 싶어. 네. 내가 이 길을 왜 가야 돼. 난 가기 싫은 거야 이 길이. 네. 근데 언니 돈이라 떼어먹을 수도 없잖아요. 언니 돈 아니면 떼어먹을 수도. 네.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을 받기로 결정했어요. 네.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살 일이. 그래서 파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내 동생 이름으로 조그만 집을 사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집 팔아서. 왜냐면 치고 들어오면 뭘로 막아. 네. 나랑 얘랑 살 자리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선생이 뭘 하더라고요. 네. 제자가 도둑년처럼 도둑질할 생각하냐. 파산하면 남의 돈도 떼어먹고 안 죽인다는 거 아니냐. 너 그거부터 틀렸으니까 너는 무조건 잘 되는데 왜 동생 이름으로 집을 사? 네 이름으로 사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 이름을 그냥 샀어요. 네. 두렵잖아요. 네. 좀 그냥 신장 때 딱 들고 그냥 선생님들이 뭐 울기라도 해봐라 뭐 가서 머리를 쟤를 깜깨워라 막 난리예요. 네. 쟤는 입도 안 연다고 아예. 그래서 돈을 까먹어도 내가 까먹으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저는. 네. 저는 원래 제 아집이 있었어요. 선생님 말이라면 다 기잖아요. 네. 저는 뭐 탁 손 쳤어요. 왜냐면 머리 깎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내가. 네. 그냥 이쁜 모습 그대로 뛰다가 아니면 죽는다 했잖아요 나의 의지가.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귀와 눈을 딱 막았어요. 야, 얘는 한번 뛰어나 보자고 해라. 그랬어요. 뛰어나 보자 해라. 네. 그러니까 한번 뛰어보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딱 5분 뛰었어. 근데. 네. 내가 뭐라고 했냐면 징소리 안 들려요. 나는 길을 눈 다 막았잖아요. 네. 징소리 하나도 안 들려. 그냥 나 혼자만 중얼거리는 거죠. 죽이든가 살리든가 당신들 알아서 해라. 죽이든가 살리든가 나도. 나의 각오를 당신들 알지 않냐. 나는 제대로 못하면 죽을 것인데. 네. 맘대로 해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5분도 안 돼서 다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놀려버리는 거예요. 다 놀려버렸다고. 그리고 제가 그때 신춤이 있는 걸 처음 알았고요. 네. 난리가 나본 거예요. 제대로 와본 거죠. 원래. 네. 그래서 제가 좀 뭐랄까
그때 많이 울었어요. 실패 볼 때. 왜냐면 남 모르게 우는 마음 알죠? 남 모르게. 왜냐면 자존심 상하니까 내 마음 보여줄 수 없고 내가 이렇게 버텼는데 난 죽을 수 없고 쪽팔려서 100만 원도 못 빌리겠고 그 심정? 네. 밤마다 진짜 그러면 잠 못 자. 그리고 다 소소한 구멍이 있어. 자기네가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야. 침대에서 잘 때마다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눈이 안 떴으면 좋겠다. 이랬어요, 제가. 네. 근데 생각보다도 쉽게 풀린 거죠. 선생님들이 제대로 오셔서. 네.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해보면 다 측근 지인 때문에 망해요. 제가 봤을 때. 네. 오늘 제목이 뭔지 헷갈려 하는데. 네. 제가 이제 내 인생에 정말 성공한 거는. 네. 제가 보살이 된 게 가장 큰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너무나 많은 걸 알게 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알게 되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을 내가 알게 되고, 그래서 제일 성공한 게 이 길이야. 네. 근데 열 번은 성공했어. 근데 세 번은 다 지인 때문에 망했어. 형제 때문에 망하고. 한 번은 오빠 때문에 망했고, 네. 심지어 오빠 때문에. 하나는 내가 정말 아낀 둘이 네. 아니라 한 사람인데 두 번 망하게 한 인간.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돈을 까먹을 때요, 100만 원도 안 줬어요. 다 내 목이에요. 네. 내 목. 그만한 카드값이 없어서 죽으려고 하도 지들은 나가서 추쳐먹고 놀고 다 해요. 저는 발발 떠니라고 잠도 안 오고요. 낮에 운전하고 일단 나가요. 네. 혹시 대출 어디서 해주나. 요것만. 망할 때는 그렇게 망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디서라도 하나 오면은 너무 망가운 거야. 그럼 난 몰래 그냥 차 세우라고 대출 받는 거야, 막. 네.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럴 시절도 있어서 다 남 때문에 망하는 건데, 사실은 제가 지금은 뭐 망한 건 아니지만, 네. 빛나게 번 돈도 지금 8억이 지금 밖에 있잖아요. 네. 그것도 다 남 때문에 망한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제자지만은 영감으로 꼭 이렇게 받아서 그러고 그건 아니에요. 저는 의리가 좋아요. 네. 그냥 믿으면 그냥 그래 열심히 해봐봐 이렇게 금방 죽은데 뭐 이렇게 해갖고 준 돈이 저를 이렇게 피를 말리게 하고요. 네. 사람 이거 알죠? 빚 받으러 갔다가 도와준단 말이 저는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네. 때려 죽어도 현찮은데 제가 그 꼴랐어요. 그 8억 엮인 거 네. 받으려다가 제가 이번 달 5천만 원 갚아줬다니까요. 네. 오지랖 넓은 거 별로 진짜 안 좋아요. 오지랖 네. 넓은 거. 근데 다 내 자신만 믿어라. 내 주관, 아니 새끼도 믿지 마. 돈이라는 건 나만 믿어야 돼. 네. 나가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나가면.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나를 적을 알고 적을 알아야 적을 치잖아요. 네. 나를 치는 사람은 내 지인의 측근이야. 내가 돈 있는 거 알잖아요. 네. 쟤는 능력 되는 거 알잖아요. 걔는 그 돈을 싹싹 빼가는 거야. 근데 이제 어리석은 게 나쁜 일이 생기려면 신령님들도 내 길을 가리고 눈도 가려요. 네. 못 보는 거예요. 뭐 보살해 뭐 다 보는 줄 알아요? 보살해 뭐 다 보는 줄 아냐고. 그러면 다 보면 지금 청와대에 내가 가서 앉아 있어야 돼. 그쵸. 속도 안 받고 다녀야 돼. 그게 아니라 보살님들도 네. 지 죽을 날 모르고 자기가 영감으로 막 실어보고 그래야 알지. 여기서 잘 보는 이유는 뭐냐면 봤을 때 확 싫으니까 아는 거야. 네. 솔직히. 그리고 워낙 답답하면 신령님들이 이제 잠결에 알려주고 느낌으로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들 때는 너 인생의 실패 맛을 막바지에서 봐봐라. 네. 그리고 여기서 인연을 다 끊어라 하면서 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네. 안 그러면 너라는 애는 절대 거기서 못 벗어나. 힘성이 있잖아요, 힘성.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로 그 일 때문에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 네. 근데도 욕하기는 싫은데 너무 사는 게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5천만을 내가 또 갚아줬는데 제가 속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게요. 네. 그죠? 그렇죠,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나를 죽이는 사람들은 다 지인들이고 다 나의 저 척근들이야. 네.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잘 된 것도 같아요. 네. 8억이 그렇게 해서 사고 나기를 잘 된 것 같아. 안 그러면 나는
거기서 지인들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맨날 힝힝 나가면서 내가 돈을 다 써주면서 더 수도 없는 돈을 더 줄 수도 있어요. 네. 어? 근데 그때는 한순간에 미쳐버리더라고요. 8억 줄 때요. 네. 말하자마자, 그래? 내가 해줄까? 야, 기다려. 이것도 저것도 아, 다른 데 갔으면 꽃두령 어쩔 것 같냐 물어보기도 해요. 네. 선생님 어떨 것 같냐 물어봐. 그거는 아무도 안 물어봤어. 아. 근데 일반인은 또 망할 때 나한테 물어보지 않게도 망하는 거야. 네. 여기서 누가 수습시켜줬으면 물어봤으면 주지 마라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제가 많은 지인들을 제가 버렸어요, 사실은. 네. 나야를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 다 버렸어. 전에는 마음을 막 천사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돈을 안 받아도 이렇게 해도 다 그냥 빌려줘 뭐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그놈들이 날 다 잡아먹은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이상하게 큰 아픔을 겪고 나니까 미련도 없는 거야. 네. 사람에 대한 미련. 아. 그냥 저는 지금도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는 있지만은 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까운 사람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20일만 쓰고 줄 테니까 1억만 빌려줘. 아, 이렇게 누구 걔 이름이야? 1억을 그렇게 쉽게 말하네. 그래서 네. 뭐라고 말했냐면 없다가 뭐 거짓말하니까 돈 있어도 빌려줄 수가 없다. 네. 내가 8억을 날리려니 무슨 1억을 또 20일? 아니 5조. 소소히 2천만, 3천만은 빌려주는 사람 많아요. 저 안 빌려줘요. 왜냐면 네. 이제 된통 당하고 돈이라는 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알았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잖아요. 봐봐요. 5천만 원도 제가 지잖아요. 네. 안 지면 안 되잖아. 아. 제가 엮어줬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까 낮에 물어봤어요. 야, 그래도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은 네가 만들어서 나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알아보고만 있어가 다야. 아. 그러니까 이 도둑놈 심보들은 지가 안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벼락은 다 맞겠지만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 이 일이 있어야 하잖아. 네. 없어. 네. 저는 그래서 속으로 울면서 갚았어요. 제가 솔직히 전 보면서 10만원씩 벌잖아요. 네. 5천만원이면 몇 명 봤어요? 100만명이 10명이고 500명이네. 500명 선생님. 500명? 500명이네. 네. 500명 보셔야 돼요. 어쨌든 500만원 보기 쉬운 줄 알아요? 네. 500명 보셔야 5천만원이 되죠. 근데 어쨌든 간에 네. 나는 측근이 나를 죽이고 다 그러기 때문에 네. 이제 누구든 1천만원만 빌려줘도 안 해. 네. 안 하고 내가 지금 제가 우리 아들을 결혼식을 서둘러서 10월달에 했는데 서둘러서 시켜버린 이유가 있어요. 네. 다 사연이 있겠지만 제가 그 돈을 아들한테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어떻게 너는 네 아들한테는 다만 1,000만 원도 안 주고 그 돈을 다 남한테 줬냐. 네. 진짜 내 발등은 찢어.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늦었지만 깨닫고 너를 살려야 되겠구나. 네. 엄마가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들을 빨리 목숨을 걸고 이래서 아들을 빨리 보냈어요. 네. 아들한테 너무 죄책감 들어서. 아.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응? 저도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공황장애 왔어요. 스트레스. 왜냐면 사람에 대한 배신감. 네. 너무 막 싸우니까 배신감. 응? 근데 돈이라는 것도 믿지 말고요. 네. 나 본인이 아니면 누구든 사람을 믿고 돈을 투자하면 안 돼요. 네. 하다못해 식당이어도 내가 주방장이야 돼. 없어도 되잖아. 네. 근데 아, 나는 언니가 아니면 친언니가 주방 다 갑질해. 네. 그러면 주인은 돈 가지고 해결해야 돼. 네. 더 다니게 하려면. 응? 그러니까 절대로 믿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사람 믿지 마라. 네. 근데 더 웃긴 거는 너무 뻔뻔하다는 거죠. 아. 사람이 너무 미안한 마음도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당연한 거고 네. 피와 눈물은 내가 빼야 되는 거고 다만 1,000만 원도 함부로 움직여서 이렇게 하지 마라. 제가 점을 많이 보잖아요. 네. 몇 억씩 날린 사람이 엄청나요. 네. 몇 억씩 솔직히. 아. 근데 어제 오신 분은 10몇 억을 빚을 갚았대요. 네. 남편 빚을.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제가요. 그 고통이 어쩔 건가 제가 뻔히 알잖아요. 네. 안 됐더라고요. 아유.
그러네요, 진짜. 그만해라고 했어, 내가. 너 그러다 뒤집었다. 어차피 파산되겠다. 그만하라 그랬어. 근데 얘는 이제 주변 사람 돈 끌어다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믿고. 네. 어? 신용이 좋으니까 빌려주고. 그러면 누가 물려도 물리겠죠. 그럼 살면서 갚으면 된다 하지만 갚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웬만한 수익 갖고. 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은 나 언니랑 뭔 일 해도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본 사람 있거든요. 네. 절대. 그냥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해. 저도 제 자신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아주 잘하잖아요. 그런데 네. 솔직히. 이런 거는 정말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네. 내가 만약에 어떤 식당을 해 돈을 갖고 있어. 요리사 엄청 잘 되는 애가 지가 돈 벌어준대. 네. 거 끼어들었다면 나 또 망조 나는 거지. 나는 저도. 이제는 그렇게 해줘. 그러면 나는 안 해. 안 네. 벌고 안 해. 그러죠. 저는. 아, 맞죠, 선생님. 오늘 뭐 내용은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이라는 주제인데 선생님이 그간 경험하고 지금 현재 또 해결하셔야 될 문제 헤쳐나가시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네 이걸 또 시청자분들이 듣고 굉장히 마음 아파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리고 솔직히 네. 용기력이 없는 사람은 네. 전문가를 따라가면 돼요. 전문가요? 예. 네. 대부분 뭐를 하면 용기가 없어. 전문가가 땡기면 진짜 전문가들 있잖아요. 네. 그 전문가에 맞춰서 움직이면 되거든요. 네. 근데 꼭 헛질하를 해. 옆에서 친구가. 네. 옆에서 남자가. 네. 그래 망조나. 아, 훈수두는 사람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거 안 좋은 것 같아요. 전문가의 말을 딱 믿고 손을 잡으셨으면 거기에 맞춰서 가시면 되는데. 그렇죠. 네. 저는 지금 이 말 하려니까 막 눈물이 좀 날라 그래요. 네. 너무 지금은. 네. 다 내려놨어. 네. 다 내려놔서 그냥 살만해 마음이. 근데 돈 해결한 건 하나도 없어. 네. 근데 이 인간들에 대한 그 배신감과 그런 속상함. 네. 요런 게 나를 아프게 하지. 네. 그쵸? 왜냐면 무성의한. 네. 사람들은 정말이에요. 함부로 자기가 없은 사람. 아까도 어떤 사람이 사업자 두고 빌려줘도 되냐 언니인데 물어보더라고요. 네. 절대 빌려주지 말랬어요. 제가 이렇게 아작난 게 사업자를 빌려줘서 아작났어요. 네. 사업자를 빌려줬어요, 제가. 네. 알아서 해봐라. 저는 그냥 사업을 그쪽으로 안 해봐서 사업은 뭐 큰 빚만 안 지면 문제는 없겠다 하고 빌려줬고 단순한 생각에. 네. 근데 사업을 크게 한 놈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모든 게 나한테 다 날라와. 네. 어.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 아프게. 그죠? 네. 그러니까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피해를 보게야 하겠지만 이런 기업에서도 돈 줄 기업에서는 은행에서 요즘에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그 중간 업체 돈을 다 먹고 예. 뺑뺑이 돌리고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신으로 채워서 자기네들 시간을 벌고 네. 네, 그 돈으로 사업하고 그렇죠. 아, 그렇죠. 예.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업한 놈은 네. 자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태평한 거죠. 네. 말로는 안 태평하다가죠. 근데 정말 형제지간에도 사업자 이런 걸 빌려줘서는 안 되고 네. 무슨 사업을 해도 누구를 믿고는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되고 돈도 절대 차마 1,000,000원도 움직여서는 안 돼요. 네. 왜냐면 돈이 그렇게 만들어요. 물론 그 사람이 돈이 많으면 주겠죠. 네. 없으니까 나한테 빌려간 거잖아요. 근데 크게 책임감을 안 느낀다는 거죠.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남이 돈 많은 데 못 떼어먹거든요, 성격이. 네. 벌벌 떨어요. 남이 돈 있으면 빨리 줘야 돼. 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있겠냐, 이거죠. 천하태평이야. 지도는 아니니까. 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계기로 느낀 게, 아, 세상 모든 사람들하고 인연을 끊으라고 이런 일을 벌려놨구나. 너는 너무나 백지화. 요것만 생각하고 사는구나. 네. 네가 세상 쓴맛이 어떤가를 네가 깨달아라. 그냥 수도 없는 돈 나가기 전에 여기서 종치기 만들어줬는지도 모르죠. 네. 왜냐면 앞으로 우리가 또 살아 벌어야 할 돈이 엄청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거를 깨닫지 않았다면 정말 그보다 더 훨씬 큰 돈을 내보낼 수도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100억을 내보내고 그지처럼 사는 걸 봤어요. 100억을 내보내고. 네. 그러면 그런 상황만 안 돼도 어디냐고 여기서. 왜냐면 이 선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래도 만번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100억이면 해결 못하죠. 네.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니까 믿지 마라.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많은 사람을 깨닫게 해주고 세상을 깨닫게 해주려고 네. 이런 엄청난 날이 있구나 그러면서 모든 걸 이렇게 다 끊어준 것 같아요. 네. 마음속에서는 이제 상처가 심해서 이미 다 정리를 했어요. 아. 어, 정리. 그냥 겉으로만 웃는 거죠, 저도. 네. 상심이 아주 크셨겠네요, 선생님. 큰 정도가 아니죠. 네. 저는 사람에 대한 배신감. 네. 이거 싸우는 거 있죠, 싸우는 거. 네. 싸우는 거에서 말하는 거. 네. 거기에 상처. 네. 돈 파력은 둘째치고 싸우면서 내가 받는 상처 있잖아요. 네. 난 1,000원도 안 받아봤어, 1,000원도. 이자도 안 받아봤고. 네. 10원도 안 받아봤어. 상처만 다 받은 거야, 오리지널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해요. 신령님들이 옳고 구름을 다 판단하니까, 내가 정말, 바른 사람이라는 걸 아시니까, 그래도 뭘로라도 벌을 주든 약을 주든 난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상을 주겠죠? 네, 상을 주시겠죠. 그쵸. 네. 저는 그게 믿어요. 네. 그만한 상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믿어요. 네.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비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랬을 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나는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제가 어쩔 때 가만히 생각하면은 나한테 욕해요. 이거 완전 엄청난 년 아니야? 어? 1, 2억도 아니고 지금이지? 어? 한국에서 아파트, 7, 8억이면 아파트가 한 채예요. 없는 네. 사람 갓도보다 아파트. 그 돈을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주다니? 어? 얼마나 하늘에서 봤을 때도 어처구니 없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죠. 아니 남처럼 뭐 돈이라도 좀 받아봤으면 억울하지 않겠어. 10원도 받은 것도 없고 오히려 지금도 이번 달도 5천만 원을 다 제가 정리를 해줬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돈 빌릴 수 없지? 그랬더니 없대요. 네. 그러면 일단은 내가 일부는 구해볼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좀 구해봐라 했거든요. 네.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아요? 영감을 받아봤을 때 돈 구할 데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이. 네. 얼마나 그 돈 못 갚아서 안달병이 나고 벌벌 떨릴까. 내가 쳐들어가서 다 엎어버릴까봐 얼마나 겁먹고 있을까. 네. 싶어서 제가 마음 편히 있어라. 구할 네. 수 있을 만큼 구해라고 했어. 그럼 나 같으면 감사해서 어떻게 해서 그 단어 천만 원 구해. 네. 얘는 천만 원 구했냐? 안 구했대.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했어. 할 말 없잖아요. 네. 할 말이. 이렇게 그렇게까지 벌벌 떨면서 내가 봐줬는데 마음 편하게 있어라. 너 그 돈 때문에 잠 못 자겠다. 그러면은 일부만 구해라.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해볼게. 이랬잖아요. 네. 나머지 얼마 해줄게가 그게 잘못된 거야. 그냥 도끼는 뜨고 가서 야구방망이 갖고서 쳐 부셔오면서 돈 빨리 와라 했어야 되는데 안 됐더라고요. 네. 제 마음이 그래요. 안 됐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그걸 생각하니까 안 됐어. 그랬더니 네. 안 되더라고 역시. 그러니까 어디서 착한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어디서 나쁜 마음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착한 마음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 그럼 나는 나쁜 마음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쁜 마음도 마저 못 먹는 거야. 네. 그 병신 아니야. 바보. 그죠? 그 올바른 마음을 딱 먹으셔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선 또 모질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못 하시는 거잖아요. 네, 못해요. 네. 속상해.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그게 돈이 크고 적고를 생각해서 같은 말을 하는 거고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남편이 사업자 돈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남편도 너무 믿지 마세요. 나 자신만 믿고 돈을 믿으세요 차라리. 네. 그래야 삽니다. 돈은 떠버리면 끝이에요. 네. 저 그 말 하고 싶어요. 네, 선생님. 네, 감독님.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